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6일 만에 또다시 그것도 이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 6일 넘어 악마화에 여념없는 모습입니다. 엿새 전 소환은 예행 연습이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과 경쟁했던 현직 야당 대표를 6일 만에 또다시 그것도 이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종결된 지 1년 넘은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광고비건을 끄집어내더니 이번에는 파면 팔수록 윤석열 사단과 국민의힘 흔적만 나오는 대장동 사건을 엮어 재차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나경원 부위원장 해임 파동 등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 수사쇼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 6일 넘어 악마화에 여념없는 모습입니다.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올가면은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가히 조작 수준이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모녀가 주식 내부 정보를 받은 녹취록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에 도취되어 자기 체면에 빠진 것인지 지금껏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차 신용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 역시 드러난 증거에 허위 날조라며 현실 부정에 나섰습니다. 이런 불공정 수사, 정치 수사가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위한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과 원칙은 권력 사유화를 위한 핑계였을 뿐 권력의 입맛에 맞춰 검찰이 수사권을 조자룡 헝칼 쓰듯 남용하는 윤석열 정권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오늘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검찰 독재 정치단합 대책위, 김건희 주가 조작 진상조사 TF 위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무도한 권력의 독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국민의 눈을 끝까지 속일 순 없습니다.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국민의힘도 용산 눈총에 지레 겁먹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일에 당당하게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